점점 심각해지는 K 징병 근황. 우리나라 이제 징병제죠. 내년부터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도 군복무를 시킨다고. 손수는 과도한 작업을 하면 손이 떨리고 뛸때 나는 쩔룩거리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장병수를 채우기 위해 병무청의 사급 및 면제 판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들이 면제가 아닌 군복무 판정을 받았다는 사진이 공개되며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병역 신체 검사 결과는 4급이었다고. 중추신경계 선천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성 탈수 초성 질환 등 저러면 군대에서 개판난다 내 알. 대사성 질환이라고 적혀 있었고 옆에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와. 현역 복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질병들인데 장병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서는 현역 복무를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 진짜 걔 조병신 같은 나라네. 와, 씨. 와, 진짜 이민만이 다 빌라나? 주영아, 너 영어 좀 하냐? 야, 우리 영어 공부해서 미국 갈래? 아 진짜 우리나라에서 벗어날까? 아 진짜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다. 어? 애는 안 낳고 이민 가는 국적 이탈자는 늘어나고 2021년 병역 의무자는 33만 명, 2022년은 29만 명, 2035년 넘어가면 20만 명 초반으로 예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좀저 희망적일 수가 있을까? 희망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산업적으로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 경쟁력이? 와! 군대 가기 전 최고의 선택형 화이팅해. 아이고, 2,000개 너무 고맙네. 우리 개굴기. 아, 2,000개는 앙마이도 너무 고맙다. 우리 개굴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2,000개. 이런 느낌이겠지? 나라가 망해가도 절대 사급보다 건강한 여자는 절대 군대 안 보내네. 미친 나라. 진지하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차곡히 돈 모아서 이민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내 생각엔 동남아가 안전할 것 같다. 동남아는 좀 무섭고 싱가포르나 일본이 나을 듯. 근데 차마 일본으로는 못 가겠다. 일본은 안 된다. 영주권 따기 존나 힘들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안 받아주는구나. 시민권 따기가 존나 힘든가 보네. 동남아는 나쁘지 않다. 18 조국을 버리고 이민 갈 생각 들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래도 우리나라 장점은 있지 않아요? 장점. 저는 굴이라고 생각해요. 굴. 결혼하면 받아줘. 키우. 굴 제철일 때 굴을 싼값에 먹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참 좋아요. 굴. 굴 원툴. 맞잖아. 해외 나가서 굴 먹으려 그러면은 존나 비싼 가격 줘야 돼. 우리나라에 눌러 앉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굴이라고 생각해. 굴이 더 맛있어서 비싼 거래. 굴. 동굴 가서 존나게 쳐맞으실래요? 그리고 총 없잖아, 총. 총 맞고 죽을 일 없잖아. 총 맞고 객사할 일 없잖아. 치안은 좋잖아. 그지? 교통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좋은 건가? 땅덩어리가 좁으면 당연히 교통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래, 고속도로 잘 깔아놨고 좋지. 근데 출퇴근 시간 너무 힘들지. 인터넷 빠른 것도 이제 옛말이야. 우리나라 IT 강국가 절대 아니야. 대한민국 고강보유국. 우리 원래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면서 졸라 호소했잖아, 전 세계인들한테. 그리고 항상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인터넷 속도 빠르다고 졸라 광고했잖아. 근데 최근에 이제 트위치,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한국 망사용료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온몸을 비틀면서 난리를 치는 중인데. 친구가 친이란 사람들이 은근 성견지명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던데 전부 공감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공감되노? 에이, 근데 그렇다고 너무 일부만 빨아적기는 건 좀 그렇고. 아무튼 지금 주제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한국 망사용료 혼자 지랄 난 건데 통신 3사가 시장 경제를, 이거 다 넘어가서 그냥 IT 강국 했지만 사실은 한국이 땅덩어리가 좁아서 빨랐던 것 뿐이지 한국은 이미 갈라파고스화가 됐대요. 예.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 크든 비슷하든 인터넷 속도도 따이땅했고요. 심지어 동남아 중국한테서도요. 그렇다고 해서 KT, U+, SKT 얘네들 지금 돈 못 버나요? 당연히 아니죠. 시장을 단합해서 통제 중이기 때문에 3사가 같이 이득을 취하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순수익만 4조를 넘어가는 상황인데,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래서 그리드 프로그램을 깔아갖고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 자원들을 다 같이 조금씩 십실반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연명해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망사용률을 확실하게 조금 줄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한 해 그래도 150억을 받아 처먹는다 그래요. 이 통신사들이 아프리카 상대로. 트래픽 때문에, 예, 망사용료.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테고, 뭐, 약간 지난 그런 이슈니까. 자,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네이버는 한해 700억씩 낸대요. 카카오는 300억씩. 대기업이기 때문에 버티는 중이지 한국에서 망사용료 때문에 밑에 있는 스타트업, 중소, 한국 기업은 전부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결국 자기 기업 죽이기 정책 중, 하지만 애국 중이라는 얘긴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니네 우리 망사용료 내니까 너무나도 쉽게 삥 뜯는 방법인 것이지. 기업들을 상대로 망사용료 때문에.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자살 부른 무선 인터넷 요금 370만원. 휴대폰 예전에 우리 피처폰 있을 때 가운데 네이트 버튼, 이거 자살 버튼이잖아요. 누르면은 그냥, 예, 이게 그냥 이것만 누르면 그냥 급발진해가지고 바로 핸드폰 닫아버렸잖아. 실제로 들어가지기라도 하면은 발작 버튼이었잖아. 누르면 지옥행.
네이트 들어가는 순간 종료키 부서질 때까지 누름. 그래서 그 지금 속도도 줄어들고 제일 좋은 같은 나라. 속도도 줄어들고 다른 나라의 속도도 이미 따였고 거기다가 5G 자체도 안정적이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5G 요금을 다 내고 있지만 사실상 LTE랑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인 예. 그러니까 물론 5G가 잘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에 살거나 그런 곳에 산다면 5G 혜택을 많이 맛을 봤겠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존나 안 터져요. 그죠? 그래서 저 방송할 때도 저는 KT 무조건 안 쓰거든요. 예. 버퍼링이 너무 심해 가지고. 링크 드렸어요. 예. 그래서 추가 자료를 좀 볼게요. 요즘 우리나라가 인터넷 광고 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 자,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그러면 이렇게 매년 연마다 대기업에서 그렇게 돈 받아 처먹고 스타트업 죽이고 자국의 어떤 인터넷 산업 자체를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해 가면서 갈취를 하고 편취하고 이렇게 했던 그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투자를 하고 분광기 증축을 하느냐. 그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속도 순위가 지금 날아갔습니다. 20위권. 5G? 일본보다 지원 지역 범위가 좁아요. 이 상황에서 망사용료를 돈 달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그 저 인터넷 강국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호소할 뿐이지 그냥. 예. 5G 프리미엄 에센셜 요금제로 월 8만 5천 원이 나가는데 5G는 못 쓰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굴이 있으니 버텨봅시다. 굴 제철 왔을 때 굴을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굴 하나만큼은 진짜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굴 싫어하세요? 굴김치 싫어하세요? 굴 겉절이 싫어하세요? 네. 고령 굴단지가 개꿀입니다. 진짜 거의 장애 수준에 가까운 신체 능력이 군인으로서 나오기 힘든 이런 사람들조차도 군대에 보낸다라는 거는 아주 쓰레기 같네요. 거기다 아까 그 뮤지컬 배우님 그 소식까지 접하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혐오스러워지는데 근데 또 사실 또 외국 나가보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한국 이런 건 참 좋은데 뭐 이런 거 배달 문화가 있잖아요. 배달 문화 배달의 민족 에? 어디 나라가 좁으니까 땅덩이 좁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음식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영상 보면 국뽕 차오른다. 다른 나라 다 되긴 하는데 배달료 개비싸잖아. 그리고 팁 문화 있죠. 팁 문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먹으러 다 많이 다닐 거 아니야. 가장 첫 번째로. 근데 밑반찬을 달라면 다시 갖다 주는 거. 뭐 이런 거에 좀 반한다고 하더라고. 이걸 돈 안 내고 주문해서 먹는다고?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새 자매처럼 닮은 생활 환경은 한국이 참 좋은데 어디든 간에 운영이 지읒다툼. 그치.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서 그냥 우리가 진짜 이민 가서 살려면은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인터넷에서 이런 혐오스러운 자료 조금 보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 자체를 버려버리고 싶고 그냥 내 국적 자체가 아주 그냥 거부하고 싶고 그 자체를 아주 저 부정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면은 이민을 가도 좋다 이거지. 지금 그렇다고? 그 정도야? 우리나라에 대한 그게? 윤석열 씨벌놈 물가 오르고 의료 민영화한다고 여가부 없앤다더니 씨벌 없애지도 않고. 나라에게 한번 호되게 당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치 진짜 살기 싫을 것 같긴 해. 여성가족부 안 없애잖아. 여성가족부 기능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해야 하지만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없앤다는 거. 그러니까 말장난 치는 거야 윤석열 정부 이 씹새끼들이. 병신같이 어디 가고 바이든이 이거 바이든이 뭐 저기 하면은 이거 뭐 쪽팔린 거 아니야 이거? 이 새끼들 이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뉴스에서 토론을 하고 있고 진짜 개병신 짓을 적당해야지. 어떻게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씨발 정부 진짜. 그러면서도 다들 윤석열 믿고 엄청 외쳐댔잖아. 왜 그러겠어? 우리 이준석만 믿고 간 거 아니었겠어? 아무래도 우리 2030들은? 맞잖아. 나라 망신 혼자 다 하고 다녀 키우 키우. 근데 그것도 못 지키고 지금 병신 짓은 다 하고 다니니. 여긴 돈 많으면 살기 진짜 좋은 나라야. 북한 쪽에 좀 북한 쪽에다가 이렇게 퍼주거나 북한을 적대시하고 우리 주 적은 북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서 공표하면서 우리는 그런 느낌의 어떤 언행과 그러면서 좀 씨발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겠어. 그런 대통령이 또 어떻게 나와. 이재명도 애박이네. 왜냐면은 그때는 미번이 최선이었어. 이재명도 개애박이네. 여성시대 가가지고 막 글 올리고 그랬잖아. 그냥 아무튼 이번 대선은 진짜 차악을 뽑는 것이었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땐 좆바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좆바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세자매처럼 닮은 한소희 김지은 류진. 이런 거 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자 연예인 얼굴 봐도 별 저기 자료를 다루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네요. 바이럴 같이 느껴지고. 22년 라면 매출 순위 역시 신라면이지. 그죠? 진라면 매운맛은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진라면 가끔 먹으면 맛있거든요. 진라면 가끔 먹으면 오 이거 진라면이야? 야 진라면도 먹을만한데? 맛있는데? 라고 얘기할 뿐이지 우리 입맛은 어쨌건 다시 신라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신라면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국물라면 1위는 누가 뭐래도 신라면인 것 같아. 그러다 조금 해물향 좀 느끼고 싶고 약간 좀 특별한 느낌 받고 싶다, 특별한 어떤 좀 자극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짜파게티나 너구리 같은 거 먹는 거지. 그죠? 농심이 확실히 잘 만들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진라면이 지금 집에 존나 쌓여 있어. 한 박스를 샀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신라면 한 박스 사놓으면은 항상 다 소비했었다. 근데 뭔가 이 진라면은 마치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뭐 이렇게 1.5리터짜리 있으면 그거 딱 먹고 맨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남기잖아 조금씩. 그것처럼 끝까지 다 소비를 못하고 저걸 몇 개월간 길게는 1년 동안도 방치시켜온다니까. 그러다 진짜 집에 먹을 거 없으면 거들떠도 안 보다가 그냥 아씨 먹고 치워야겠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하면은 그때나 먹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농심이 참
그 신라면이 참 맛있긴 해요. 그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예. 신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팩트야, 팩트. 어. 삼양라면도 초등학교 때까지 맛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손이 안 갔던 것 같아요. 뭔가 햄 냄새가 확 사라졌어. 그러니까 지금 그 햄 냄새를 좀 많이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은 아니고 좀 예전에 삼양라면에 이렇게 좀 예전 삼양라면 맛 부활했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해가지고 먹는데 그 예전에 그 느낌이 또 안 나. 또 아무래도 좀 국민들이 MSG 이거에 좀 민감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미원. 역시 부동의 1위는 농심이네. 오뚜기는 떨어지고 삼양은 좀 올라가고 팔도. 팔도는 변동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팔도는 뭐 워낙에나 그 왕뚜껑 원툴이고 삼양은 진짜 불닭 원툴. 비빔면 왕뚜껑. 그치 맞아 맞아 비빔면 원툴. 농심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예 그거 같아요. 팔도는 러시아에서 도시락 라면 점유율 개높음. 러시아 사람들 저기 엄청 좋아하더라고 도시락. 거기다가 막 마요네즈 존나 짜서 먹던데. 그건 뭔 맛으로 먹는 거야? 아니 도시락에다 마요네즈 개 짜서 먹는다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 이렇게? 님들 그간 러시아에서는 도시락이 블라인드 테스트 1위에 점유율 60%까지 하는 국민라면이래요. 믿거나 말거나 푸틴도 먹고 공중재배를 논다나 뭐 현재를 했다곤 합니다만 사실은 여전히 한국식이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에서 도시락을 먹을 땐 이렇게 소세지도 넣고 끓여서 마지막에 이 마요네즈를 짜서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니? 살짝 구려웠지만 안 섞고 면을 들어서 먹어봤더니 맛있어. 마요네즈의 맛이 살짝 나긴 하지만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자신있게 섞어서 먹어봤는데도 맛있어. 약간 치즈를 넣은 부대찌개 느낌이랄까? 치즈의 맛이 나는 건 아니지만 치즈를 넣었을 때 적당한 느끼함과 부드러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물도 한번 자신 있게 먹어봤더니 아 이건 좀 빡세다. 느끼 중이라 먹을만하던데 고소하니. 참고로 저는 밥은 못 말아먹었고요. 지나치게 이상하진 않지만 진짜 마요네즈를 좋아한다 하는 분들만 해보시길. 깍! 님들 그감 나라 입맛이 다르니까. 아이 국물에다 마요네즈 넣어먹는 새끼 어딨어 씨발. 진짜 국물에 대한 저게 예의가 아니지. 치즈까지는 인정을 해도 아이 말도 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 누렁이도 그거 토한다. 러시아 애들이니까 저렇게 먹는 거지. 카톡 프로필 최강자 롯데자이언츠 앤 메뉴 우승 가자 해놓고 애니프사 거기다가 쓴맛을 모른지 한 단맛도 모른다 광기. 야스하기 싫은 남자 탑10. 애무도 없이 바로 꽂는 남자.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랑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이 진위 과정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관계 가질 때마다 좋아? 라고 물어보는 남자. 이건 남자들 다 똑같지 않나요? 예, 이거는 뭐 만국 공통 그거 같은데 남자들. 왜냐하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리뷰를 바라는 거죠. 예. 리뷰를 해달라는 거지, 리뷰. 어땠느냐.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 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강직도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좌삼삼, 우삼삼이 더 좋겠어.
라든지 우린 전혀 상관없어 해봤어야지 기웃. 그러니까 좋아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게 여성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좋아라고 묻는다는 거는 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봐라 라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울부짖었을 네. 거야. 저는 안 물어보죠. 그건 끝났을 때고 중간에 저런 말 하면 시옷 비웃. 아 중간에 그 약간 톤도 좋아? 이것이 아니라 뭔가 갑자기 달리기 하거나 뭔가 이럴 때 그런 느낌처럼 약간 헐떡이면서 좋아? 라고 묻는 약간 그 강철 중에 나온 그 예전에 그 이성재 아저씨 목욕탕 씬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샤워부스 그 물 맞으면서 fuck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처럼 느껴질까봐 그러니까 좋아라는 게 이제 좀 그 톤마다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네. 그렇군요. 그냥 못생긴 남자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못생긴 남자 아니야? 못생긴 남자? 172cm 여자로 살면서 느끼는 점. 길에서 대부분 남자들의 눈높이가 나랑 비슷하다. 내가 지나가면 갑자기 어깨 펴고 얼굴 들고 지나감. 주위에 대벌레 같다, 길쭉하다, 거인이다 라고 함. 난 신경 안 써도 남자 쪽에서 부담스러워 함. 비율은 키가 큰 편이라 좋아서 이건 만족스러움. 와우! Holy shit! 요즘 생방으로 못 봐서 유유 생일 늦게 챙겨드려서 미안해요. 좋은 소식도 많으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웃겨버렸느님 천식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다 너무 감사해요. 힐 신으면 180 근처까지 갈까봐 힐 자체를 그냥 거부한다. 몸무게 60kg 중반인데 마른 남자들은 나보다 많이 가볍다. 3cm라도 뛰어서 남자한테 주고 싶다. 근데 여자 키가 170이면은 아 모르겠다. 이건 내가 뭐 크게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키 차이는 아니라서. 근데 이제 남자 키가 조금 평균치거나 조금 작다 싶으면은 아 좀 힘들긴 하겠다. 그리고 뭐 설레는 키 차이가 아니라 그냥 진짜 친구랑 같이 있듯이 어깨 동무하는 느낌일 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궁금했어. 불꽃축제 때 한강 편의점 일매출 2,000만 원 찍어버리네. 우와 일 500씩 찍히는 매장이면 안 그래도 해를 텐데 일 2,065만 원. 이거는 보너스 줘야지 진짜. 근데 불꽃축제가 10월 8일이고 내 생일이 10월 10일이네 우와 해민스님 근황 생겼어요? 풀소유 해민스님
와 근데 진짜 해민 아저씨 진짜 졸라 어떻게 보면은 기구하다 인생이. 나락갈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아 물론 화약을 채운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그 영상을 올림으로써 그게 이제 트리거 작용을 해가지고 빵 터진 것도 있겠지만 예상을 전혀 못했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것만 안 찍었어도 뭐 민심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 이렇게 연쇄작용이 계속 있었던 거야. 응? 무소유를 외치던, 무소유라는 그 슬로건을 외치면서 항상 어떤 그 어?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말씀과 진짜 예능에도 나오고 장난 아니었잖아. 혜민 스님이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저 힐링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 철학자 같은 막 진짜 그런 느낌으로 난 그렇게 봤단 말이지. 어. 명강의도 있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다들 힐링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영상 속에 이제 그 굉장히 좀 무소유라고 외쳤는데 그 어떤 뭐랄까 배신감이었을까요?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무슨 행사인가요? 했더니 네? 근황이 그냥 궁금해서요. 잘 지내시는지 해서요. 런 때렸어요. 예. 지난 2020년 11월 혜민 스님은 한 방송에서 서울 삼청동 자택에서의 일상을 가감없이 공개했습니다. 남산뷰를 배경으로 한 집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로 참선 수행을 하고 인스턴트 음식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결국 풀소유 논란이 일며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커뮤니티 엄청 떠들썩했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야, 인터넷 누리꾼들의 이 물타기가 진짜 무섭다. 뉴욕 아파트 구입 의혹과 마음치유학교 논란, 법정의 무소유 관련 발언 등 혜민 스님의 과거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활동을 접고 응가하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2년여 동안 대중 속에서 모습을 감춘 혜민 스님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사단법인 함께 나누는 세상이 종로 조계사 앞에서 진행하는 배식 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그는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스님의 근황을 듣기 위해 지난달 27일 배식 봉사가 진행 중인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행사인가요? 혹시 나 지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아니 어떻게 근황이 궁금해서 지내시는지 해가지고. 봉사에 앞서 잠시 대기하던 스님은 취재진이 말을 건네자 당황하며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금 뒤 조계사의 한 관계자가 취재진을 찾았습니다. 2, 3년 뒤에 가십시오. 그 사람이 받은 상태는 있잖아요. 오크나 부분을 들어 사람을 한 밥을 만들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오크나 부분이 많으신 것 같고. 다음에 있잖아요. 연락을 주십시오. 스님 보고 야 이제는 괜찮겠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엄청 힘들어. 일주일 뒤 조계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 번 더 좀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지 해서요. 아, 아니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저하고 같이 혜민 스님 일을 하는 이상은 저는 안 됩니다. 혜민 스님에게 다시 한번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스님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앞으로 묵묵히 봉사하며 지내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0여 년 전 남몰래 봉사활동하던 친구를 보고 충격받아 출가를 했다던 혜민 스님. 조용히 대중 속으로 들어온 그는 다시 봉사활동... 이야... 스님, 페라리 한 번 태워주십시오. 아멘. 미친. 스님이 페라리를 몰면 안 된다라는 건 없지만 본인이 어필한 가치관하고 보여준 행동이 완전히 상반이 되니 이런... 그러니까 참 그 유명인은 그게 힘든 것 같아. 자신이 뱉은 말의 어떤 책임과 책임을 지려면은 일관성 아니야 유명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일관성이라는 것을 이 대입시키면은 진짜 그 일관성이 투철한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왜냐면 서는 곳마다 서는 곳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 보이는데 어? 누구는 변했다고 지랄하고 에? 자기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조금 조금씩 바뀌고 가치관도 변화하는 건데 에. 이 사람 그 일관성이라는 그 회계라된 걸 가지고 사람에게 그것을 부여한다면은 그 굉장히 좀 그럴 것 같긴 해. 네민스님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이제 무소유라는 것을 이제 내세워 갖고 그걸로 돈벌이를 했는데 그 돈벌이로 본인이 페라리 타러 다니고 타고 다니고 굉장히 좀 그 잘 사는 모습 이런 게 보여지니까 사기꾼 이혜진은 무죄 아니야? 어 정말로 어, 이 말이 되게 와닿네. 한 사람이 세상을 바보 만든 거 아닌가? 어. 그치, 이제 도의적인 어떤 배신감이 아니었을까? 어. 사실 나는 그닥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 누리꾼들이 이렇게 인터넷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커뮤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나고 여기저기 똥이 싹 다 퍼지면서 그날 대한민국의 일면을 장식하면서 그 우리가 소비한 인터넷에서 소비한 신선한 똥을 가지고 그 똥을 가지고 이제 저 TV나 뭐 이런 데에서 또 이런 데서 다루는 거지. 그지? 어. 또 TV 매체나 이런 데에서 그 똥을 또 가지고 또 조리 돌렸으니. 어휴! 어휴, 놀래라. 여자의 생물학적 노산 기준에 대한 표기가 나왔네요. 스물아홉에서 서른이면은 정상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야 열다섯에서부터 서른인데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스물다섯 스물여섯부터 서른까지일 텐데. 야, 여자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짧다. 어. 이게 만 기준이니까 그죠? 어. 요즘 초등학교 때 다 생리한다고 합니다. 생리 시작은 말 그대로 난자 노화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빠르니까 성 조숙 중이니 뭐니 이런 걸 다 떠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하니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